뭐 노래는 또 제목 따라가고 드라마도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연인 팀에서 수많은 뭐 최근 들어서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수많은 커플이 또 그 안에서. 네. 와, 이 몇 커플이죠? 아, 일단 확인된 바로는 A팀 공식 뭐 B팀 한 팀 섞여 있지만 11팀. 11팀에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11 커플이 탄생을 했어요? 네. B팀 확인 아직 불가라. 저희가 좀 더 이제 수치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11커플 말이 그렇죠. 22분인 거잖아요. 와, 대박이다. 네. 근데. 그렇죠. 아, 우리는 지금 한 5년 됐는데 커플 없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정말 모를 거예요. 아니, 근데 없어. 아, 아니. 우리는 없어요. 정말 왜냐면 알게 되면 놀리니까. 분명히 여기서 활동 중이에요. 분명 커플 진짜 있나? 정말 저는 없어요.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일만 하는 팀이에요. 예. 어, 그래도 좀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같이 좀 축하도 좀 하고. 그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건데 뭐예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됐거든요. 정리가. 뭐가 정리가 됐어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회식 자리에 가시면은 일단 커플 아니면 썸들은 초반에 같이 안 앉아 있어요. 맞아요. 초반은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뒤로 뚝뚝 떨어져 있어요. 네, 무조건. 그리고 좀 취했다. 그러면 같은 테이블에 갑자기 모여. 근데 그러는데 자리가 중요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아, 있어. 아, 그래. 나중에는 신경 쓰이는 거지. 좀 챙기려고. 그때를 봐야겠구나. 그때 그 무리에 있잖아요. 누가 누구냐면 앞에 앉은 사람 아니고 옆에 앉은 사람 아니고 대각선. 몰래 활동하는 커플들은 대각선에 앉아서 보통 바로 붙거나 바로 질게 아니고 대각선. 은지 씨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눈치가 빠르신 편이니까 딱 누구 봤을 때 이 사람 지금 뭐 만나고 있다. 그런 걸 참 좋아하니까 많이 보고 그리고 소문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맨날 그리고 어디 팀들마다 조명팀 가서 누구 없냐고 나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촬영 감독님한테도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은 아 그럼 요즘 누구누구 의심한다 이러면은 아 오케이 하면서 계속 주시하는 거죠. 그러다 회식에 간다 그럼 꼭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지? 늘 하는 거. 제가 어떻게든 누구든 연결해보려고 그게 제일 좋아요. 팀 내 누구누구 사귄다더라. 아, 재밌겠다. 아, 우리도 좀 봐야겠어요. 네. 예, 뭐 저희가 지금 찔리시죠? 회식을 자주 하진 않지만 예, 약간 뭔가 동요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막 없네, 초콜릿 없어. 챙겨주거나. 야, 근데 우리는 없네. 아, 진짜요? 우리는 없어. 전혀 동요를 안 하네. 예. Friday.